오늘 도라에몽 비닐도구 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드디어 좋아하던 친구들을 만난 신영탁씨. 도라에몽이? 민이요. 근데 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섹션을 만나자마자 폭발. 시작! 역시 에몽이 전도사답죠. 한마디? 말이 필요한가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순수 매력남 신영탁씨를 만나볼까요? 에몽이 아저씨 신영탁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 히어로즈가 된 도라에몽과 친구들이 우주의 악당들과 싸우는 도라에몽 진구의 우주 영웅기. 신영탁씨 이번 영화의 더빙을 맡아서 전문 성우 뺨치는 열연을 펼쳤는데요. 더빙 제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설레었어요. 너무 떨리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네, 매니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네. 정도예요. 저는 이제 참여한 성우 캐릭터가 종업원 두 명 하고요. 네. 그리고 마을 주민 경비원 24 역할을 중요해요. 제 목소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나실 거예요. 방송에 공개된 아늑한 보금자리. 근데 여기가 집인가요? 캐릭터숍인가요? 세상에. 소울메이트와 굿모닝 인사를 나누고 먼지를 털어내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제자리. 최근 이사한 신영탁 씨의 집 에몽이로 발길을 틈이 없죠. 혹시 가지고 다니는 그 에몽이 있어요? 있죠. 어떤 거요? 귀여워. 항상 이렇게 좀 매달고 다녀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거는 자 우와 불빛이 납니다. 이렇게 피규어 구매는 아낌이 없지만 그래서 매니저를 혼을 내요? 물티슈를 정 가지고 다 살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마지막으로 쇼핑한 게 옷 쇼핑한 게 2013년? 2010년도인가요? 네. 색깔별로 아래 위 색깔 다 바꿔가지고 한 네 벌씩 아래 위로 사서 지금까지 계속 돌려서 나한테 선물하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선물하고 충분히 쓸 만큼 씁니다. 그래. 만약에 여자친구가 옷 갖고 싶다 뭐 신발 갖고 싶다 그러면 사줬어요. 오빠 옷 좀 사 입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은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산 에몽이 소장품을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될까요? 천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천만 원치를 샀다고? 아니요. 제가 딱 살 수 있을 때 산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 많이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상처는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네. 지금은 인터넷에서 다 끊은 상태예요. 그 정도로요? 네. 이것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낫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구나.